여러분들과 이렇게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레이아웃 제작 실무 노하우, 이건 정말 실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걸 해결하는데 이게 좋더라, 정답은 아니지만 좋더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상품성도 있고 또 배포할 때도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레이아웃을 좀 제작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제작하려다가 실패를 하셨거나 또 수정을 하는데 벌써부터 한숨 소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셔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저는 카메론을 이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도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완벽주의 성격이라서 이런 걸 그냥 못 넘어갔어요. XE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그냥 못 넘어갔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도 이런 고민들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몇 달 동안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PHP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너무 많이 직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노하우들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를 자기 것화 시키면 좀 XE가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들인데요.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요. www.cameron.co.kr에서 2014.pptx 치시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공유할 이야기들은 첫 번째는 소스코드 속도 향상 노하우예요. 물론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이쪽에서 속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지만 레이아웃을 제작할 때는 또 나름대로의 속도 향상을 위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우리는 배포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좀 빨리 사이트를 좀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할 거고요. 모바일 태블릿 기기 식별, 우리나라 상황에서 벌써 모바일 점유율이 50% 이상이 넘었다고 그래요. 인터넷 사용률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반응형 레이아웃에서는 XE에 어떻게 물려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 개발자들에게 또 제작자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외부 파일 로딩 노하우, 그리고 내비게이션 노하우, 이건 메뉴의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위젯 노하우,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XE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스코드 속도. 이 부분 때문에 1.5대까지는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1.7에서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레이아웃에서 잘못 만들면 똑같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건데 무슨 소스코드가 많이 있죠. 보이지도 않고 깨지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 소스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HTML은 XE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띄우면 이 파일을 먼저 읽습니다. 레이아웃 HTML 파일 구성을 보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대부분 세팅 관련 그 코드들이에요.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레이아웃 HTML은 HTML에서 바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일에서 CSS나 JS 파일을 로딩하려면 헤드 영역에 원래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일에서는 그냥 위에다 넣으시면 로딩을 합니다. 근데 XE 문법을 사용해서 넣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디 영역이라고 해서 코드가 되게 많아요. 이 레이아웃 HTML 이 하나의 파일에
지금도 139라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1000라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소스 코드를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을 모듈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이아웃 HTML 아까 135라인 정도 됐던 그거를 한번 모듈화를 시킬 거예요. 한마디로 세팅, 글로벌 메뉴, 사이드 메뉴, 사인, 서치 이런 식으로 해서 HTML을 각각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팅 관련된 파일을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를 레이아웃 HTML에서 인클로드 명령을 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세팅 HTML 이렇게 해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지금 아까 135라인 정도 됐던 거를 36라인으로 줄였어요. 줄인 게 아니죠. 인클로드 명령을 해서 각 HTML을 모듈화시켜서 불러드린 거죠. 요거는 그냥 인클로드 명령을 써서 넣어주시면 그냥 불러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캐싱되는 건 CSS와 JS 파일이에요. 근데 HTML 파일은 캐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HTML 파일을 최대한 용량을 줄이는 게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작 뭐 135라인 정도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1000라인 뭐 이렇게 돼서 각가지 뭐 요소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는 우리는 레이아웃 설정을 통해서 사이드 메뉴를 없앨 수도 있고 또 로그인 기능을 없앨 수도 있고 서치 기능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또 메뉴도 쓰는 메뉴가 있고 안 쓰는 메뉴가 있고 그런 메뉴들을 선택적으로 콘드 명령을 줘서 불러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코드들은 용량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설정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설정 항목이 없으면 이 파일은 그대로 용량은 똑같이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화하면은 또 좋은 게 예를 들어 서치를 여러 군데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상단에 사용할 때, 사이드, 밑에 내려서 컨텐츠 영역에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인클로드 명령을 줘서 같은 파일을 세 번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search.html 파일만 수정하면 세 군데가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한마디로 모듈화 시키는 게 속도 향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HTML 안에 있는 CSS 스타일 명령을 스타일로 준 거 또 HTML 안에 있는 스크립트 명령으로 줘서 스크립트 한 것들은 다 캐싱이 되지 않아요. 캐싱이 되지 않고 특별히 이 스크립트는요 예를 들어 바디 중간 정도의 스크립트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보통 HTML 그 브라우저가 HTML을 읽을 때 이게 CSS고 이게 CSS고 JS고 이미지라면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읽어서 표현을 해줘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인라인 스크립트가 딱 들어가면 이 하나가 대비가 되고 나중에 불러와요. 로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JS가 중간에 삽입되면은 속도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저하를 일으킨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과 스크립트는 되도록이면 CSS 파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JS 스크립트도 다 JS 파일로 옮겨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또 CSS와 JS는 캐싱이 돼요. 처음에 CSS 용량이 뭐 400kg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걸 좀 나눠야지.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좀 여러 번 읽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큰 착오예요. 처음에 CSS 파일을 불렀을 때 그 다음부터는 브라우저가 캐싱을 해서 다음부터는 CSS 파일을 다시 읽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SS와 JS 파일은 캐싱이 된다. 이미지도 캐시가 돼요. 어쨌든 이 두 파일은 파일을 만들어서 캐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요청수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CSS와 JS 파일이 다섯 개 있는 걸 가지고 캐싱하는 거랑 하나 있는 거를 가지고 캐싱하는 거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캐싱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라우저가 서버랑 항상 이렇게 통신을 해요. 통신을 하는데
이 파일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해서 404 이런 거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을 계속 통신을 하는데 파일 수가 많을수록 그 통신 속도가 그거는 캐싱되는 게 아니거든요. 통신 속도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걸 요청수라고 하는데요. 요청수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XA 같은 경우는 위젯 있죠, 게시판 있죠, 레이아웃 있죠, 이런 파일들이 계속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XA는. 그런데 최소한 레이아웃 제작자는 위젯, 레이아웃, 게시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통합을 시켜서 CSS 파일을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 옵티마이저 같은 데서는 그런 것 작업을 해주죠. 네. 네. 그리고 JS 파일은 하단에서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립트는 중간에 불러오면 그 로딩하는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단에 불러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XA는 JS 파일을 불러올 때 로드, 타켓, 레이아웃 JS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CSS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CSS라고 해주면 CSS도 알아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JS 파일을 하단으로 불러오는 명령어가 따로 있는데요. type body라고 해주면 하단에서 불러옵니다. jQuery 같은 먼저 선행돼서 불러와야 되는 건 상단에서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나머지 JS 파일들은 하단에서 모두 불러오게 하시면 속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는데요. HTML, 레이아웃 HTML 파일을 보디로 하는 거, 인라인 스타일 스크립트를 CSS, JS 파일로 만드는 거, CSS, JS 파일 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JS 파일을 하단에서 불러오는 거. 보시면 대부분 이 CSS와 JS 관련된 문제들이죠. 레이아웃 단에서 제작하실 때는 이 정도로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일단 이렇게 일단락지고요. 다음은 모바일과 태블릿 기기에서의 우리 레이아웃 제작자들의 좀 고민들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XA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과 태블릿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못 알아들으셔도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카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는 중간에 패드라고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죠. 이 모바일 이즈 모바일 체크 바이 에이전트 이거를 그 if문이나 이런 데 넣어주시면 모바일이면 이 if문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하고요. 태블릿이면 태블릿에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하는데요. 중요한 건 모바일에 패드까지 식별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모바일과 이게 순서가 잘 돼야 태블릿을 먼저 읽거나 모바일을 먼저 읽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이즈로, 태블릿에서는 1024 픽셀 사이즈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태블릿이라고 해서 모바일 그 해상도가 768 정도 되는 태블릿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바일처럼 막 풀어져서 보이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PC처럼 좀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 위드 값을 1024로 주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먼저 저 코드들이 와야 되는지 혹시 이거 맞춰보실 분이신가요? 아, 네. 패드 먼저 다음에 모바일. 패드 먼저 다음에 모바일.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모바일이 먼저 와야 돼요. 모바일이 먼저 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드가 먼저 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네. 모바일이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역시 앞쪽이 참여율이 좋네요. 네, 어떤 책을 갖고 싶으시죠? 가장 두꺼운 걸로. 가장 두꺼운 거요? 좋은 건 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그 태블릿이 먼저 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코드 자체에 태블릿 패드라는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면은 그냥 모바일로 읽는 거예요. 태블릿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을 먼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을 이걸 반대로 하면 태블릿에서도 1위 명령어가 그냥 먹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위드 1024 여기는 위드는 그 모바일 기기 사이즈로 줬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중요치 않아요. 이랬을 때 모바일에서 먼저 한번 보여주면요. 저희 상품 광고입니다. 스마트. 이게 모바일 사이즈로 맞게 적절히 이렇게 조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태블릿에서 볼 때는 PC화면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 아까 그런 식으로 안 주면 얘도 태블릿도 좀 해상도가 낮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공간도 생기고 모바일처럼 모바일로 인식해서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확실히 그 지금 요즘 사람들은 태블릿에서도 PC 화면을 보기를 원해요. 태블릿에서 뭐 더 잘 보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똑같이 보이길 원해요. 왜냐면 자기가 PC에서 봤던 걸 화면을 다시 찾아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레이아웃 사이즈가 1280이다 그러면 아까 거기다가 위드는 1280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백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1440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그 사이즈에 맞게 태블릿에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모바일 관련해서 이제 또 활용하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에서 BX 슬라이더 아시죠?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그 이미지요. 지금 이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넘어가는 이 표현, 이거를 모바일에서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PC 화면이나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게 멋도 없고 뭔가 깨작깨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또 터치감도 주고 또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런 명령어를 모바일과 PC를 좀 다르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용으로 또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식별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 품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데요? 예. 웃겼나요? 죄송합니다. 모바일 체크 바이 에이전트를 주시면 모바일일 때는 변수를 줬어요. 이징이라는 곳에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변수예요. 이지 아웃백 요 효과를 준다. 이거는 제이쿼리 효과 아시죠? UI 이거는 제이쿼리 UI 홈페이지 가면 여러 효과들이 있습니다. 스피드는 300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징 PC일 때 모바일 아닐 때죠. PC일 때는 스윙을 준다. 스윙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스피드는 200 이렇게 해서 주고 나서 제이쿼리에 이제 BX 슬라이더 이걸 주잖아요. 예, 줘요. 스피드 옵션을 줄 때 요 변수 값을 주면 돼요. 스피드 그리고 이징 효과는 뭐 줄 거냐 요거 주면 돼요. 그러면 모바일이냐 PC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반응을 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광고를 좀 하면 cameron.co.kr에 지금 들어가셔서 모바일에 들어가셔서 잠시 광고 보고 오실게요. cameron.co.kr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면 그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밑에 쪽에 그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되는 터치 반응형인데 이렇게 넘길 때 약간 아이폰을 좀 따라하고 싶어서 이렇게 튕기는 맛 이렇게 튕기는 터치감을 줬거든요. 근데 PC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갑니다. 이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모바일은 이렇게 일단락치고요. 또 이제 3번 인터넷 익스플로러 식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가서 PC 딱 봤더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6 그리고 제가 저희 홈페이지 그 통계를 봤더니 윈도우 3.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팔기는 해야 되겠고 안 된다고는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카메론 상품들은 암암리에 I6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공식적으로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9버전 I 식별이면 PHP 코드를 활용을 해야 돼요. PHP 코드는 XE에서 저렇게 물결에 골뱅이 주고 명령어를 주시면 되는데요. 브라우저 타입 해가지고
먼저 식별을 브라우저 타이프에 현재 브라우저 이름을 다 넣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i8, 7, 6이면 이런 변수를 실행하라는 뜻이거든요. 넣어주라는 뜻. 달러 i는 8, 7, 6.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old i이 111 이게 뭐냐? 이렇게 활용합니다. old i. 로드 타켓 JS를 불러오는데 old i의 경우가 678일 경우에는 이걸 불러와라. 이게 보통 i6에서 8까지는 그 반응형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응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쓴 건데요. 만약 근데 여기다가 i, 6, 7, 8 다 쓰면 좀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느리진 않아요, 많이. 근데 느린 것 같고, 비효율적이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아까 이 코드를 보시면, 8, 7, 6은 모두 old i 값에 true를 줘라. 뭐 1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true면 이거를 실행해라. 제가 추구하는 거는 모든 걸 간결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한 걸 그냥 쭉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할 것인가, 또 코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쓸데없는 연구죠. 일단 i 호환성 모드 제거,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내가 그 HTML5 표준대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홈페이지가 깨져 보여요. 봤더니 i의 호환성 모드가 켜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i876 모드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요 명령어를 주는데, 요걸 주는데 x1.7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1.7도 최근 버전에만 들어가 있고요. 초기 버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레이아웃 제작자잖아요. 또 수정도 하고 싶고 배포도 하고 싶고, 그런데 i 최근 버전에선 이게 들어갔다고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 사용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한 줄 넣어주면 아주 좋다는 거죠. 이런 코드들은 아까 보여드린 그 2014 PPTX 그 상단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 어떻게 넣는 건지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CSS 이건 그냥 팁인데요. 노하우라기보다도 보통은 i6 할 때 별표하고 CSS에서요. 핵으로 별표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i6부터 10까지 이렇게 표대로 돼 있고 이렇게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를 저렇게 주고 저 안에 CSS 값을 입력하면 8, 9, 10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CSS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 조합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콤마를 해서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를 하면은 여기는 요 세 개, 그죠? 뭔가 잘못됐나? 아, 요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원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예 이거를 코드를 레이어 그 CSS 파일에 그냥 박아놓고 거기에 빈난으로 그냥 놔둬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서. 보통 CSS 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카메론 로고 탑 20픽셀을 줬는데 i8에서 11은 미묘한 1픽셀 차이 때문에 좀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카메론 로고 탑 21픽셀을 주는 거죠. 그런데 i6에서 7은 완전 2픽셀이나 차이 나서 탑 22픽셀을 따로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제가 너무 달리죠. 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외부 파일 로딩 노하우. 이거는 지금은 이해를 못하셔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보안 서버, 보안 개인정보 중요시해서 의무화된 게 있죠. 보안 서버 SSL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XA는 그거를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HTTP로 운영을 했다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시에는 HTTPS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통 우리는 맨 위에 로드 타켓 해가지고 HTTP라고만 하고서 하잖아요. 근데 XA는 유동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HTTP였다, HTTPS였다. 근데 이 코드가 왜 문제가 되냐? HTTP를 넣어버리면 HTTPS로 변환할 때 HTTP로 불러들이는 모든 파일은 보안 에러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브라우저 프로토콜에는 HTTPS 주소 이렇게 쫙 찍혀 있는데 막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면 에러가 나 있어요. HTTP로 불러오는 모든 파일들은 보안 에러가 뜹니다. 또 반대로 HTTP일 때 HTTPS로 이렇게 불러드린 건 또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와 소스 코드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소스 코드는 유동성으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은 많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HTTPS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되는데 XE만 안 돼요. XE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XE도 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왜 안 나오니? 아,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컨텍스트 ADD HTML 헤더. 헤더에 한마디로 HTML을 뭐 넣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링크 이 부분까지를 넣으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걸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거 표준이잖아요. XE는 안 돼요. XE는 링크나 스크립트로 파일 불러오는 것 자체를 하면은 불러와지긴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모든 그 HTML 문서가 깨져요.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잘 보여지는데요? 크롬에서 볼 때만 잘 보여집니다. 크롬은 개발자에게 참 좋은 도구이기도 하면서 참 그 버그를 잡는 데는 되게 악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크롬이 브라우저가 오류 있는 걸 다 수정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제 잘 돼요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IE6 있죠. 6을 버그 테스트하는 데 쓰고 있어요. 예, 그 애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냥 깨진 그대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링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XE가 또 지원 안 되는 게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CS.css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 확장명이 없어요. 확장명이 없는 건 또 못 불러옵니다. XE가 꼭 뭐가 있어야 돼요. .css, .js 또 뭐 있죠? 노드, XML 이런 것들 있어야 불러오는데 요즘 코드들 구글 폰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걔네들의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폰트를 불러오는데 400과 700 폰트를 불러오라 라고 했을 때는 얘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HTTPS 뿐만이 아니라 이 확장자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렇게 불러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폰트 어썸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콘 폰트로 표현해주는 거 그것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불러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헤더에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속도 향상에 대한 노하우를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또 하나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푸터, 헤더, 푸터 해서 스크립트 타입 해가지고 src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면 바디 하단 부분에서 불러옵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팁들이 입니다. 이게 자 이거 저 한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그 XE는 자체적으로 jQuery에 이거 왜 여기니? 이거 이게 여기가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BX 슬라이더 무슨 캐주얼 뭐 여러 가지 그 상품 표현하는 것들 이런 좋은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를 가져오는데 XE에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요거 때문에 요거. 이게 보통은 가져오는 코드들이 옛날 코드들은 여기에 이렇게 비어서 여기서부터 달러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XE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꼭 달러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셔야 이런 네 여기에다가 꼭 달러를 넣어주시면 그때서부터 달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달러라고 되어 있는 걸 모두 찾기 바꾸기 해서 jQuery로 고쳐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추천해요. 여기에다가 달러를 표시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단순히 이거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이런지 도저히 모르겠다, X이랑 충돌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다 달러를 넣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메뉴인데요. 레이아웃 제작할 때 메뉴만 바꿔도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단 메뉴, 하단 메뉴, 사이드 메뉴, 탑 메뉴 이렇게 메뉴 영역이 되게 많은데 메뉴 디자인만 바꾸고 형태만 바꿔도 레이아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거의 메뉴 싸움이라고 보셔도 되세요. 나머지는 요즘 다 심플하게 콘텐츠를 뿌려주기 때문에 메뉴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거에 따른 레이아웃 제작이 판가름됩니다. 자, 메뉴 기본 코드에 이거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세요. 이걸 한번 좀 코드를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폰드, UL, 메뉴 보통 HTML 이거 코드는 아실 거고요. 폰드를 줘서 글로벌 메뉴 리스트가 있으면 이 UL 일러먼트를 실행하라, 출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를 넣어주면 여기는 이 속성값 클래스를 해주냐 마냐 이런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루프, 루프는 아시죠? 이렇게 반복할 때 쓰는 명령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 수정할 때 아냐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앞에 거는 별로 쓸모가 없고요. 이 h 이 밸류 값의 요거 배열 요 값에 따라서 출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밸류 링크는 뭐냐면 메뉴 사이트 메뉴에서 등록하신 텍스트나 또 메뉴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하라는 뜻이고 만일 링크로 안 하고 텍스트로 하면은 이미지가 있어도 무조건 텍스트를 사용해라. 이거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href 이거는 주소죠. 그리고 현재 자기가 들어와 있는 내가 많이 3차 메뉴 어떤 메뉴에 들어왔다 그걸 식별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픈 윈도우 예를 들어 사이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새 창으로 열기 했으면 이렇게 새 창으로 여는 이 속성 값을 출력해주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아까까지는 1차 메뉴였는데 이건 3차 메뉴까지 한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1, 2, 3 그리고 UL, UL 요거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4차, 5차 계속 만들 수 있겠죠. 4차는 어떻게 만들죠? 요 A 밑에다가 UL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 코드고요. 이 메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이드 메뉴, 페이지 타이틀, 빵 조각 이런 것들을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메뉴 코드 하나 가지고. 자, 처음은 이제 뭐부터 만들까요? 만들기 전에 요거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계속 뭐가 추가되죠? 여기 보시면 만일 메뉴 1차 메뉴를 선택했으면 1차 메뉴 요거 이 변수의 밸류 1, 페이지 타이틀의 밸류 1을 넣어라. 이런 것들을 각각 그 차수에다가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자, 여태까지 코드 이야기였고요. 이 페이지 타이틀은 요게 그 메뉴명이나 브라우저 타이틀이고 이거는 그 설명이에요. 요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만일 그 스킨 설정에서 브라우저 제목 같은 거 입력하시잖아요. 그게 있으면 요걸 출력하고 없으면 페이지 타이틀을 출력해라. 페이지 타이틀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1차 메뉴 값이에요. 1차 메뉴가 뭐 예를 들어서 5분밖에 안 남았나요? 네, 1차 메뉴가 1차 메뉴다 하면 1차 메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빵 조각 표현하는 방법도 아까 그 변수값 만일 1차 메뉴를 선택했으면 1차 메뉴에 들어와 있으면 1차 메뉴 값을 넣어주고 그럼 2, 3차 메뉴는 안 뜨겠죠. 그리고 2차 메뉴에 들어왔으면 마찬가지로 2차 메뉴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코드 값인데 이거는 아까 그 코드 기본 코드 값을 그냥 붙여놓고 이거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value 1이 셀렉트 됐을 때만 이거를 표현해라.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안 넣으면요 이게 메뉴 지원이라는 게 1차 메뉴거든요. 1차 메뉴가 모든 1차 메뉴가 다 떠요. 메뉴 지원, 고객 지원 이런 게 사이드 메뉴 쪽에 척을 안 넣어주면 근데 자기가 지금 선택돼 있는 1차 메뉴만 표현을 해라 해서 저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사이드 메뉴에 사이트 맵처럼 다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접근성에서 아직 떨어지죠? 그래서 1차 메뉴 선택한 것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메뉴가 제일 어렵고 힘든 거였어요. 이 부분은 소스 코드를 받으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젯 노하우인데요. 아, 위젯 코드도 있네요. 이거는 BX 슬라이더를 표현한 코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코드가 아니라 이겁니다. 레이아웃과 위젯의 JS 중복 로딩 방지. X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가장 워드프레스나 이런 데도 없는 장점이 뭐냐면 레이아웃과 그 위젯을 마음대로 막 구성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저는 그게 너무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위젯에서도 BX 슬라이더라는 JS 파일을 쓰고 레이아웃에서도 똑같이 써요. 이럴 때는 두 번 불러오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상단에 BX 슬라이더라는 JS 파일을 불러오고 이 명령어만 주시면 돼요. 이 변수만. 이 글로벌 변수 BX 슬라이더 1 요거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요 글자 1이면 예를 들어 이제 위젯에서 위젯이 나중에 불러오니까 콘드 요게 1이 아니면 불러오란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 느낌표 있죠? 1이 아니면 그리고 1이면 당연히 안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JS 파일 로딩을 중복 로딩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하시면 폰트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나눔 코딩 같은 거 두 번 불러오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또 하나는 같은 jQuery 위젯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의 위젯이에요. 하나의 위젯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품 광고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jQuery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도 클래스명 아이디 값을 가지고 jQuery가 실행되고요. 여기에도 같은 클래스 아이디 값으로 jQuery가 실행되는데 만일 어떤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떤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하면 제가 움직이고요. 얘를 이렇게 하면요 얘가 움직이고 막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클래스 아이디 값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네, 전역 변수를 합니다. 여기 또 어려워졌죠? 어디 갔냐? 네. 이렇게 이거는 그냥 CSI라는 건 그냥 I로 붙여도 되고 뭐 상관이 없고요. 이거를 각 위젯 상단에 넣어주시면 위젯이 실행 그 추가될 때마다 얘가 플러스를 해줘요. 그러면 이 플러스 값이 뭐냐면 1, 2, 3. 그럼 BX 슬라이더 1, BX 슬라이더 2, 3 이런 식으로 ID를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jQuery 명령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를 넣어주면은 다 다른 그 정확한 그 아이디를 지목하겠죠. jQuery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용 하나 위젯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jQuery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jQuery 같은 경우는 지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충돌 현상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강의는 더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에요. 사실 개발자들은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열심히 코드를 했는데 보여주는 건 디자인이에요. 그쵸? 그리고 상품성도 코딩으로 따지지 않아요. 다 디자인을 보고서 이게 상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상품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카메론이 그동안 많은 연구 끝에 세계 웹 트렌드와 한국 트렌드 그리고 과연 한국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HTML5를 IE678에서 디자인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는 폰트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번 강의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요. 저희가 카메론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카메론이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이 XA의 어떤 큰 획을 그으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계속 앞으로도 발전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혼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전파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유해드린 이런 노하우들을 직접 적용해 보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또 더 발전시켜 주시면 XA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